네, 여러분. 자, 어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안 갔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바빴어요. 헤라의 마음쇼 창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국이 이런데 어떤 분은 눈살 찌푸리실지 몰라요. 하지만 시국이 이럴수록 사실은 마음을 녹여주는 감동의 강연에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사랑이 없는 곳에 발을 붙이지 사랑이 있다면 절대 발붙일 수 없어요. 마음속에 항상 사랑을 품고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종교인도 진짜 진실해서 미움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눈물 날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산다면 절대 코로나 안 걸려요. 여러분, 종교인 뭐 또는 뭐 어떤 아무리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하신 분 또는 심지어 그 병을 치유하는 전문가, 의사 선생님 또 누가 있을까요? 대단히 돈 많은 분, 뭐 호화롭게 막뭐 자가격리하고 막 하는 분들 언제까지 자가격리하면서 공기 중에 막 전파가 되는데 앞으로 점점 더 오염은 심해지고 언제까지 피해 다닐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영국 같은 데서는 뭐 이게 보건부 장관도 걸렸다는데 그런 거안 가려요. 지휘권 막론하고 오직 안전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진짜 사랑. 입으로만 사랑 사랑 착한 사람인 척하는 거 말고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이 있으면 안 와요. 코로나는 일종의 보이지 않죠. 에너지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없다고 할수 없죠. 그 마음이랑 똑같은 거야. 알고 보면 슬픈 감정은 느끼는데 슬픔이 빨갛게 노랗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존재하지만 안 보여.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보다는 조금 더 물질화가 됐기 때문에 현미경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우리 뭐 슬픈 마음이나 이런 건 현미경으로 본다고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마음에서 물질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성질이 아주 강해요. 물질보다는. 그래서 마음에 더 공명을 해요. 사랑이 없고 두려움과 수치가 심한 미움의 애고가 센 사람한테 잘 공명하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 녹아버리죠. 수치와 두려움은 사랑 앞에서는. 미움도 사랑 앞에서는 사랑이면 천하무적이죠. 죽을 병도 고치는 게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종교인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처님의 사랑, 알라신의 사랑,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내가 종교인인데도 걸렸다는 건 사실은 형식적인 종교인, 현대인이 참 그게 문제죠. 형식적인 거, 진짜 내면의 사랑을 해본 못한 거. 그렇기 때문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모여도 거기 에너지를 돌게 하고 다 같이 울고 사랑으로 막 감동의 물결이 막 일어나면 여러분 오히려 들어왔던 코로나도 방역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아직 마음을 인정하는 분들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백신을 믿겠어. 백신을 믿어 보십시오. 백신은 어디까지 개발되나?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가 빠른지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속도가 빠른지 어떤 게 빠르겠어요, 여러분? 지구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인간이 오만한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요. 그래서 그 유일한 해결책이 제가 마음이라고 막 외치는데 그건 뭐냐? 사랑. 내면에 버림받은 애고 무의식 속에 너무 버림받아서 외롭고 힘든 그 애고를 다 버렸어. 그 애고를 안아준 만큼 내 속에 사랑이 차는데 사랑이 있는 인간은 두렵지 않아요. 면역력이 강하고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질환이 와도 사실은 조금 들어와도 발붙일 수가 없죠. 그 사랑의 에너지를 다 녹여버려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기독교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가장 소중하다. 근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이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우리의 본성, 내면의 신성은 오직 그 이름을 사랑이라고만 붙일 수 있어요. 사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미 신성인 거예요. 신성에 거하는 거야. 사랑이 없을 때 여러분은 그때 더 이상 신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성에 머무는 인간이 아니라 에고 속에, 버림받은 에고 속에 두려움에 떠는 수치스러운 인간의 자리를 추락한 거죠. 내면의 그 사랑을 깨우는 이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어제 제가 그 헤라의 마음쇼를 통해서 내면의 사랑을 깨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감동의 시간이었고요. 어제 오셨던 분들 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다 물론 마스크 착용하고 방역하느냐고 제대로 다 안아드리고 이렇게 못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행복했고 또 세션을 통해서 마음 치유를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 많은 분들 덕택에 거기 에너지장이 쫙 돌아서 거기 오셨던 많은 분들은
다 무의식의 방역이 되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10년 넘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현대인은 정말 너무 물질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신비한 서프라이즈, 뭐 TV, 뭐 이런 거라든가 이상한 세상에 이런 일, 이상한 일을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할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은 뭐든지 다 될 수 있고. 마음이 먼저인데. 그래서 마음 공부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 마음을 무슨 도구쯤으로 알아요? 마음 공부를 하러 와서 공부 땡 하면은 그 다음날 돈이 딱 떨어지고. 또는 우리 신랑이 뭐, 여기 뭘 붓고.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혜라님, 나이 공부 몇년 하면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할 줄 알았거든? 응? 근데 공부를 계속 못해. 여긴 아닌가 봐. 난딴 데로 가야 되겠어. 그래서 그랬어요. 자, 머리가 좋으십니까, 엄마가? 당신이 머리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 못했대요. 그럼 남편이 머리가 좋으십니까? 공부 잘했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대. 그러면 당연히 자식은 공부 잘한 자식이 태어날 확률이 없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그게 사랑인 거야. 그럴 수 있지. 받아들이면 진짜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데. 고집부려. 내 뜻대로 해야 돼. 공부 반드시 잘해야 되지. 그게 미움인데. 아직 마음 공부할 정도로 의식이 성장하지 않은 거죠.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뭔지, 사랑이 뭔지를 아직 몰라. 여러분, 사랑이 착한 일하고,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착한 일 한다고 뭐돈좀 주고, 그러면 착한 줄 알아요. 아니요? 진짜 착함은 받아들임이에요. 버림받은 내 마음도, 상대의 슬프고 힘든 마음도, 상황도 다 마음인데 그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미움도 다 고통도 헤쳐나갈 수 있고 질병으로부터 강한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제가 되게 행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혜라님, 제가 혜라님 그 TV를 혜라 TV를 보고 바뀐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옆집 아이들 쿵쿵쿵 뛸때 너무 시끄럽고 싫었는데. 쿵쿵 뛰는 시끄러운 소리, 그게 뭐예요? 시끄러운 마음, 번잡한 마음을 볼때 분별심으로 거부감이 들었던 거죠. 거부하는 마음, 이게 미움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쿵쿵 뛰는 소리가 아이고 귀여워라, 그래 저렇게 잘 노는 거야, 아이고 귀여워라, 이렇게 귀여운 마음으로 보이는 거야. 그 아이들의 그 시끄럽고 성가신 마음으로 보던 그 눈이, 그 아이들을 보는 눈이 아 귀여운 마음, 사랑하게 된 거죠. 서름이죠. 그렇게 사랑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현실을 만드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얼마나 예쁘게 쓰는가. 나에게 오는 모든 마음을 인정하고 그걸 예쁘게 보고 귀엽게 볼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그게 여유 준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보물이고 그게 알라딘 램프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을 대할 때 여유롭고 예쁘게 대하죠.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 있고 돈도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도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좋거든. 돈도 마음이에요. 에너지기 때문에. 에너지는 불편한 거 싫어요. 하다못해 강아지도 가시덤불과 포근한 솜이불을 줬을 때 어디 가서 눕습니까? 솜이불에서 누워요. 다 아는 거야. 우리 마음도 생명체예요, 여러분.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건.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이 오게 되겠지. 그리고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쁜 마음을 쓰는지 몰랐네요. 근데 헤라 TV 보고 가쁜 토크 들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이 진짜 내 인생에 도움 주는, 나를 복받게 하는 마음이었구나. 너무 감사함이 올라와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정말 이쁜 짓을 하면서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옛날에 제 수행자가 제 거실이나 이런 데다 청소해놓고 무슨 우렁각시 같아. 그걸 자기가 했다고 표현을 안 해요. 처음엔 제가 몰랐지. 그래서 나중에, 아니, 누가 그렇게 예쁘게 딱 청소했어? 그랬더니, 부끄럽게, 아우, 제가요. 죄송해요. 말도 없이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보통은 인정받고 싶어서, 아우, 제가 혜라님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럴 텐데. 너무 예쁜 거지, 그 마음이. 응? 그 이쁜 마음을 자기가 인정을 안 해줘. 서럽지. 아무리 이쁜 마음을 써도 자기가 그 마음이 이쁜 줄 모르고 인정을 안 해주고. 심지어 수치스럽게 여기는 분도 있어. 그 이쁜 마음을. 수치스러워서 막 버리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럼 복을 못 받아요. 그 마음한테. 어떤 마음도 인정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했잖아. 근데 드디어 자기 이쁜 마음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제그 돈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을 본 어떤 분들이 자기가 늘
부모님이 그랬듯이 가난한 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물건 파는 할머니한테 돈이라도 좀 주고 먹을 거라도 사주고 막 이러는 자기는 버릇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이쁜 마음인지 몰랐는데 알았다고. 어, 그 마음이야. 난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 마음을 인정해주면 이제 복 받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남에게 잘 나눠먹는데, 그 나눠먹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 그렇게 예쁜 마음인지, 복 받는 마음인지, 돈을 부르는 마음인지 몰랐다고. 돈을 부르는 마음이구나? 인정하면서 그 예쁜 마음을 사랑해주면 더잘 쓰게 되고요. 그 마음이 인정받아서.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줬을 때 박씨 물어줬죠? 그럼 박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어떤 마음도. 그럴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 댓글 보면 아 제가 아우 막 보람을 느껴요. 이렇게 마음이 누군가를 볼때 거부감이 들고 믿고 수치스러웠는데 그런데 이게 변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사랑하게 될때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거야. 왜? 마음이 에너지고, 마음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령님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야, 영력이. 그거를 모든 걸다 끌어당기는데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를 존재를 인정 안 하는 현대인은 전부 다 물질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사실은 불가사의한 모든 일들은 다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여러분이 훈하게 누군가를 했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요. 지나가던 강아지 하나를 훈하게 해서 그 강아지가 배고파서 낑낑거리면 거기에 뭐라도 하나 주는 마음을 써야 복을 받는데 그 강아지도 마음이 있거든. 근데 그냥 그걸 훈하게 이렇게 날 쳐다보고 낑낑거리는데도 뭐 발로 확 차고 갔어. 그럼 자기가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 때 그런 마음 들때 누군가 나를 오히려 무시하고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마음도 서운하게 하면 안 되거든. 그게 설사 물질도 마음이 있는 거고요. 물질도 마음이 있죠. 막 그래서 함부로 기물 파손하시는 분들, 남의 소중한 자동차 막 이렇게 막안 본다고 막 이러는 분들, 그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미운 마음이야? 남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소중한 걸막 빼앗으려는 그런 미움 살기로 어떻게 복 받기를 바랍니까? 이런 건 괜찮아. 마음을 막 써도 괜찮지? 현대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막 써도 괜찮지 하고 막막 무시하니까.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게 여겨.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도 사실은 그걸 보면서 두렵고 수치 올라오죠. 그렇지만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막 거부하면서 코로나 걸린 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막 어떤 곳은 코로나 걸린 분들 오지 말라고 피켓 들고 그런 마음을 쓰면서 자기만 행복하겠다고 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도 어차피 인플루엔자 독감처럼 풍토병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돌고 돌고 앞으로 수많은 바이러스가 계속 올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마음을 인정해서 죽음의 공포, 두려움과 수치를 다 인정하지 않는 한올 거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삶과 죽음이 없어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없어요. 죽음자의 마음도 지금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형체만 변했지, 그 마음이 존재하는데, 뭔가 그 마음은 귀신이라고. 전설의 고향에서 이럴 거라고. 사실은 제가 이제 헤라의 마음쇼 하기 전날, 우리 이제 제자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체해서 병원 갔는데 되게 힘들어하시고 위독하신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시는데, 그 제자는 제 마음 공부를 했는데, 그 아버님은 다른 종교인지 뭐 이제 수행법을 하시고, 오랫동안 그걸 하신 분인데, 연세는 90이 넘었나 80이 넘으신 분인데 한 번도 저를 만난 적도 없고 뭐 저한테 오신 적도 없고 헤라 TV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딸이 얘기를 하니까 한번 들은 적이 있나 봐. 근데 그분이 아, 자기 헤라님한테 가면 안 되냐고. 아버지가 헤라님한테 가서 치유받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딱 얘기하면 저는 그분의 마음이 오거든요. 마음이 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이미 거의 다 떠났어. 몸에서 영이. 영이 있진 않아요. 거의 떠나고 오직 집착 하나로 붙들고 이렇게 목숨줄을 연명하고 사는 거예요. 아주 괴로워요. 그럴 때는 여러분 엄청. 그래서 내가 아가야 아버님이 사실은 괴로워.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괴롭게 삶에 집착하면서 목숨줄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는 사는 게 아니고 괴롭고 너도 괴롭고 아버님도 괴로워. 얘야.
너무 집착하지 말고 편하게 놔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으로 인정, 받아들여.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 여기 지금 고은원에는 함부로 아무나 안 받는단다. 응? 그랬어요. 물론 그분이 이제 살 희망이 있고, 응? 영이 다 떠나지 않았으면 제가 모시고 와라. 한번 내가 경락 한번 열어볼게. 이랬을 텐데, 제가 이제 이미 알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안 지나서. 어제 그저께 해남 마무쇼 가기 전에 그 전날이구나. 그저께 저한테 저녁에 왔더라고요. 메시지가 와서 해나님 아버님이 떠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생전에 웃고 계신 사진을 딱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 사진을 얘가 보냈을까? 그리고 괜찮다 얘야 안정시키고 그 다음날 이제 해나님 마무쇼를 하러 막 가는데.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 떠난 아버지 마음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집착으로 아이한테서 못, 이내 몸에서 못 떠나고 그랬던 건내 딸이 너무 불쌍해서 나까지 버리면 우리 딸 불쌍합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 잃고 새엄마 밑에서 자라서 내가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커요. 헤라님 내딸좀잘 보살펴 주세요. 내가 너무 괴로워도 그래서 내딸 곁에 하루라도 더 있어 주려고 하다가 헤라님이 집착으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있는 거를 알아주길래 내 마음을 알아주길래 이제 내 딸을 맡기려고 가려고 합니다. 맡기고 가려고 해요. 헤라님 부탁해요. 하는데 그 딸에 대한 그 사랑과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지는 그 마음이 제가 느껴져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위로해드리면서 아버님 가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편안하게 가시라고 제가 축복해드렸거든요. 이처럼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 없을 뿐이지 존재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이미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없다고 느껴요. 안 보이는 건 없다고 자꾸 생각해. 있어요. 그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존재는 무슨 귀신 이런 거로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 엄마의 생전의 그 마음. 그게 그냥 있어요. 그 마음을 내가 느끼고 인정. 내 속에 내 무의식 속에 유전인자로 엄마 아빠 마음이 와 있잖아요. 그걸 느껴서 버림받고 서러운 마음, 집착하는 마음, 미워했던 마음 이런 거를 내가 인정하면 우리는 그걸 청산이란 용어를 쓰지요. 마음공부 수행처에서는. 그걸 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돌아가신 그 마음, 돌아가셨어도 그 마음이 존재하자 그게 편안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산 제사인 거예요. 제사를 뭐 음식을 차려놓고 그분들의 힘든 마음을 알아드리는 게 제사야. 그래서 우리 추석이나 설때 여기서 모임을 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이 공부하면서 제가 얘기해요. 산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분들의 마음을 진짜 인정해주고, 진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니까 편안해지고, 실제로 마음 공부를 이제 깊이 하시면, 돌아가신, 특히 힘들게 돌아가신 조상분들이 나타나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도력이 올라가고, 남의 마음 알아주게 되고, 그 아픈 마음 이해해주고, 많이 이제 청산하고 공부되면서 어느 날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깨달을 때 오셔서, 하얀 옷을 아주 곱게 입으시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보고 손녀딸아 너무 고맙다 네 덕에 내가 너무 편안해졌어 나 이제 편안하게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신 모습으로 그분의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힘든 마음이 이제 네가 앞으로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테고 많은 아픈 마음들을 보듬어 줄 텐데 이제 내이 역할을 하고 이제 나는 너로 인해서 다 편안해졌다 이러시더라고요. 모든 조상의 마음이 나한테 있고 그 조상이 죽은 조상도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하나씩 알아줄 때마다 그 마음은 편안해지는 거지. 본래로 가는 거예요. 편안해져서 우리 모두 하나인 그 본래로 편안해지는 거죠. 코로나도 알고 보면 그 마음을 인정해달라고 마음을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두고. 죽은 사람의 마음은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그 경계가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온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가잖아요, 권리계에서. 어떻게 보면 저승사자 같은 존재지, 코로나가. 그 마음을 인정하라고.
대리인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 마음의 세계를 인정 안 하니까. 그렇게 코로나도 무서운 거죠. 사실은 코로나 무서워서 피하다가 코로나로 죽을지,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뭘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인데.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코로나로 죽을지, 가다 교통사고로 죽을지, 내가 뭐 암이 걸려 죽을지, 내가 어떤 뭐 지나가다 벽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게이 인간의 목숨인데, 내가 마지막 어떤 죽음이 오든, 내가 후회 없는,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참 삶을 살겠다. 사랑으로 살겠다. 진인사 대천명 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나가야 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게 마음 공부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깨닫기 전에도 편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늘 죽음을 자각하고 사는 삶이죠. 이 순간, 조금 있다가도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모든 걸 아름답게 받아들여요. 심지어 죽음이 와도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게 되고 깨닫게 되면 마음은 삶과 죽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 육신만 사라질 뿐이지 산자의 마음과 죽은 자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 내가 죽어서도 괴롭다는 거. 구천을 떠돌고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로운 마음을 갖고 특히 원한과 원망의 집착으로 살면 나라는 이그 에고의 고집을 붙들고 아주 그냥 더 이를 갈면서 더 괴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 그게 중요한 거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괴로움에서 도피처가 될수 없는 거야. 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꾸 착각해. 그리고 죽은 마음은 우리랑 다른 게 아니야. 여전히 우주에는 가득하지요. 산자뿐이 아니야. 죽은 자의 마음도. 죽은 자의 마음뿐인가요? 이런 것들도 다 마음이 있는 거야. 누군가 이렇게 가졌던,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 마음도 다 합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제자들이 그 크리스탈 구 이렇게 정화하는 크리스탈 구를 사요. 회원님 제가 회원님 영체가 자꾸 미움 살기 때문에 죽어. 영체가 살아있을 땐쭉 돌려서 다 뚫는데 이렇게 그 살기가 죽을 때 이렇게 받으려고 크리스탈 구를 이제 줘요. 그럼 제가 뭐 그거를 뭐 황수정이나 뭐 푸른빛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좀 갖고 있으면 제 영체가 이렇게 여기 전사되죠? 그럼 에너지장이 딱 변해요. 치유 에너지로. 제 존재가 치유입니다. 해라는 치유예요. 무조건 치유. 마음과 아픈 몸에. 엄마죠. 그래서 해라 엄마라고 명칭 붙었잖아. 엄마가 필요하잖아. 아플 때는. 그렇죠? 그래서 치유 에너지를 이렇게 집어넣고 주는데 한날, 어젠가 그저께는 황수정을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가 저를 줬어. 딱 잡았는데 이분이 이걸 막, 얘 전주인이 누구니? 그랬더니 해라님 이거, 오늘 택배를 받아 산 건데요. 근데 보니까 누가 엄청 비부싸움했거나 미움, 원망을 가진 그 마음으로 만든 거야, 세상에. 그런 거를 정화시키는 그런 물건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제발 좀 마음을 예쁘게 정화하면서 뭐 깨닫지는 못했어도 그리고 마음 공부를 꾸준히는 못해도 좀 목욕 재개를도 하고 내가 이걸 가질 이분이 내 마음을 느끼겠거니.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현대인은. 내가 뭐 어떤 마음으로 해도 상관없지? 뭐, 이걸 알턱이 있어. 이렇게 노란 구슬 입으면 되는 거지?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음식 하나를 만들 때도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해. 여러분, 장모님의 씨암탉이 왜 맛있어? 그게 우리 사회의 찾아라? 이 마음 다 들어가, 에너지가. 그걸 못 느끼니까 현존하는 그 에너지를 안 보이는 거지. 다 무시하고 그 에너지를 보고 마음을 느끼는 사람 보고는 저 무당 같아. 저 신기 있어. 이상해. 이렇게 자꾸 보죠. 인정 안 하니까, 현대인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고통받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잡고 막,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막 살기가 나오는데요? 막 뿜뿜 온몸으로 그냥 막, 여기로 막. 그래서 이제 다 한참을 이렇게 정화를 시켰더니 이게 달래주면서 치유 에너지가 나오는데 막, 빨아들이는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모든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 공부가 중요한 건, 똑같은 행위라도 마음 쓸때 달라요.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 반찬 투정하면서 속으로 아유 밥을 뭐 손님 오라고 해놓고 반찬이 이게 뭐야? 이렇게 먹는 미운 애고도 있고 어떤 사람 아유 감사하지 이렇게 아유 세상에 어쩜 이렇게 밥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차려주셨을까 이 마음으로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전혀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월급 봉투 하나 받을 때도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돈도 주시고 우리 사장님이 정말 이렇게 회사 만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과, 아니 말이야, 지는 말이지 1,000만 원 가지고 나 100만 원밖에 안 줘? 응? 저 아주 그냥 지가 사장이라고 말이지. 이런 마음으로 받는 거와, 돈은 똑같이 100만 원 받는데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나중에 인생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 사장님도 똑같아요. 돈을 주면서, 너무 고맙지. 세상에, 우리 직원들 없었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했어? 아유, 이거밖에 못 주니 얼마나 그냥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주는 그 마음의 사장님과, 아우, 아까워 주기 싫어. 저것들 그냥 맨날 보면 전화, 응? 받고 맨날 어디 가서 노닥거리는 것 같은데 이거 주기 아까워. 이렇게 주는 사장님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 마음 쓰는 게 다야. 왜? 그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염력을 가져서 그 마음이 다 만들어요. 그렇게 이쁜 마음을 써야 되는데 이 마음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시부도에 보면 그래서 마음을 소로 비유했잖아. 막 이런 소로. 그렇죠? 그 소로 비유한 이유가 있어. 힘이 세. 그래서 막 딸려가는 거지 미운 마음에. 그리고 미운 마음 쓰는지도 몰라. 아예 그 자체가 돼버렸어. 소 자체가 돼버렸어. 그래서 막 들이받으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업자득인 거야. 마음을 밉게 쓰고 살고 항상 남을 공격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든 고통 겪어요. 마음의 고통 공격 당하고 코로나 왔을 때도 공격 대상이 되지요. 항상 내가 받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업자득을 벗어나려면 백약이 무효예요. 내 마음 쓰는 걸 바꿔야 돼. 밥 하나 먹을 때도, 내가 무엇 하나 받을 때도, 남한테 뭘 하나 줄 때도, 억지로 이걸 주면 제가 뭐 주겠지? 이렇게 주는, 주지 마세요. 그런 마음일 때는. 정말 감사해서. 받을 때도 너무 고마워서. 받으면서도, 내가 이거 받으면 얼만큼 더 줘야 되는데, 안 받고 말지. 이런, 그런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중요,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방역을 제가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어딨어요, 사장님. 그런 게 있다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마음의 방역하고 있고요. 우리 마스터님들은 다 지금 코로나 제가 항체 생기게끔 명상시켰고, 지금 여기 세션 하시는 분들은 다 항체 만들었어요. 마음의 백신이 있다는 거 제가 보여주게 됐다는 생각이 요즘 들었어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 마음의 백신을 만들어서 줘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산 분. 마음의 죄. 그렇게 미운 마음을 쓰면서 자기가 그렇게 미운 마음을 쓰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분들.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미운 마음 쓸때 그거를 관찰해야, 아, 내가 이렇게 미운 마음을 쓰는구나. 미운 마음. 내가 너 인정 안 해서 맨날 나한테 이렇게 너 알려주려고, 네 존재 알려주려고 왔어? 알았어. 그렇게 참회하고 미운 마음을 되도록 이렇게 분리하고 안 쓰고 꼭 필요할 때만 쓸 텐데. 그냥 미운 마음을 계속 쓰고 그 미운 마음 자체가 돼버려서 좀 댓글 달고 나서 자기가 쓴 댓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미운 마음이 거기 들어있나. 그 독성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야. 그 마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복 받기를 바라고 코로나 안 걸리길 바래요. 여러분, 그래 잘 피하고 마스크 끼고 도망 다니면 안 걸려요? 그러면 일도 안 하고 막 집에 있으면 어떡하라고? 마음의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마음의 백신이란, 여러분, 그 백신을 맞을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화가 돼서 미움 정도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현대인은 정말 미움 자체인 분들, 그 미움을 안본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이 공부를 가르치고, 같이 정화하고, 무의식을 정화하고, 무의식을 같이 정화할수록, 공부된 사람이 같이 무의식에서 집단 무의식을 정화할수록 이 힘이 세지는 거니까요. 엄청나게. 머지않아 헤라의 마음쇼가 런칭했으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보게 되실 거예요. 마음의 기적을. 마음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단박에 상처를 치유하고, 제가 아직은 도력이, 암 환자를 즉시 고치거나 이런 도력은 없지만, 헤라의 마음쇼에 몇 번만 오면, 제 아무리 괴로웠던 이상한 증상들도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제가 헤라의 마음쇼를 만든 거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기적이라는 거, 사랑이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이 왜 마음 공부 안 하고 왜 사랑 안 쓰고 맨날 미움 쓰는지 아세요? 마음을 무시하는 거야. 사랑 써봤자 손해보는 것 같거든. 이거는 아무 힘이 없고 일단 돈이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사랑이 돈을 끌어들이고 사랑이 나의 행복을 끌어들인다는 걸 모르는 거야. 미움이 나를 곤란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미움받게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인정하네. 안 보인다고.
오직 보이는 돈이나 권력, 물질에 미쳐서 탐욕에 집착하고 그러면서 잘 살기 바라니까. 코로나 쑥 들어오고, 암 걸리고, 어? 직장에 해고되고, 그러면 이제 다 사장님 잘못이고, 방역 안한 당국 책임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제 입장에서는. 마음을 아는 저로서는.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알리려고 헤라의 마음쇼를 연출한 겁니다. 어제 헤라의 마음쇼에서도 많은 분들이 울고, 굉장히 감동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 왜 헤라님 마지막에 제가 노래 불렀어요. 그것도 뭐 씩씩한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 하라고. 대한민국 응원 불렀죠. 월드컵 때 응원가 있죠? 그걸 막 아짜 아짜 하면서 막 불렀어요. 용기 내라고. 이 힘든 시기에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사랑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마음의 박력이 더 중요하다고. 응? 그걸 막 했더니 그분이 그 노래 듣는데 막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냥 조금 운게 아니야. 엉엉 울면서 갔어요. 안아달라고 와갖고. 왜 이런 거냐고. 사랑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우리는 에너지 장인 겁니다. 셀드레이크라는 학자가 말한 에너지 장. 장, 에너지 장 학설. 아시죠? 여러분,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 보세요. 콜시카 섬에 있던 원숭이가 고구마를 그냥 흙을 먹으니까 씹히죠? 그러니까 새끼 원숭이가 물에다 씻어 먹었어. 꾀돌이가. 그랬더니 한 100마리째쯤 되니까, 99마리째 씻어 먹으니까, 나중에 그 코르시카 저녁에, 그 일본 저녁에 원숭이가 다 씻어 먹었잖아요. 아니, 그들이 뭐 휴대폰으로 전화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게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죠. 그냥 아닌 거야. 무의식의, 집단 무의식에서. 여러분, 전파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무의식 속에, 코로나에 대해서 마음으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면역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코로나에 감염돼서 알았는데 재감염이 왜 됩니까? 몸으로는 알았어. 몸으로는 코로나를 인정했는데 마음으로 인정 안한 거예요. 그럼 또 걸려요. 하지만 마음의 방역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이 돼요. 코로나에 대해서 마음으로 한번 면역이 생긴 사람은 다음에 바이러스 와도 그 면역은 계속 유지돼요. 마음의 면역이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왜 지난번 신종플루 걸리고 메르스 걸리고 요번에 또 코로나 걸리는지 아세요? 신종플루는 몸으로 알았으면 이번에 몸으로 안 거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받아들인 게 아니야. 바이러스 마음을 인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인정했어야 마음의 면역이 생기는데 안 되니까 또 오고 또 오고 마음 인정하라 바이러스가. 그때마다 걸리는 거야. 걸렸어도 요번에 보세요. 코로나 걸렸는데 다시 재감염돼서 또 걸려. 몸이. 마음으로 인정 안 하니까. 마음으로 면역이 되면 절대 두번안 걸려요. 마음으로 안정되면 서서히 빨리 줄어드는데 마음을 쳐다보지 않고 계속 밖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고 있는 그놈이 누굽니까? 두려운 애고 거부하는 애고 그 마음을 보라니까. 그 마음을 보고 버림받은 자기 애고로 투사하는 거. 그 바이러스를 인정하고 마음에 버림받은 그 애고의 마음을 청산하고 사랑이 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보는 분들 땅을 치고 오해하실 거예요. 마음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자기 미움을 쓰는 보면 딱해요. 자기가 도를 받는 건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여러분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마음을 쓰고 다니시는 거야. 자기 입에서 매일 어떤 말이 나오는지 저는 이걸 권해드려요. 녹음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주로 쓰고 사는지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 혼잣말 어떤 말을 하는지도 다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으로. 나중에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미움 덩어리, 미움을 쓰면서 복받으려고 했는지. 내가 쓴 모든 글이나 댓글이나 내가 올린 SNS에 얼마나 미운 말이 많은지 한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존재의 총합이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고 그 마음이 자업자득으로 모든 현실, 병과 돈과 사랑과 모든 명예와 어떤 행복이나 불행도 다 그게 결정하는 건데. 그걸 외면하면서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나는 내 육체인 줄 알고 나몇 킬로그램에 돈 얼마 있는 존재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게 마음 공부고요. 뜻이 있는 분이라면 마음 공부 여기 마음 깨우기 명상에 참가할 여력이 안 되면 이 헤라 TV나 이 가쁜 토크나 이걸 보면서 자기 마음만 쳐다봐도 알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간절히 제가 가쁜 토크를 통하여 부탁드려요. 자기 미움을 빨리 분리하셔야 이렇게 미운 상황이자 코로나가 온 상황이 빨리 돌아가지 방역만으로 되지 않아요. 코로나의 미운 상황이 지나가면 코로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미운 상황이 올수 있어요. 경제적인 미운 상황.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면 내 안에 마음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마음에서 찾아야지 현실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자기의 미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자기 마음자리 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쁜 마음, 남의 마음을 거부 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긍정하는가. 남의 마음을 미워하면서 거부하고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래야 미움이 분리되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저는 물러갑니다.